별표별표 샤워기와의 동거로 살아남은 대학생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두 사람은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 그 속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두 투숙객의 운명은 정말로 극적이었습니다. 806호에 머물던 A씨. 한 손엔 샤워기, 한 손엔 두려움을 지고 화장실에서 버티며 기적적으로 구조된 반면 807호의 두 사람은 에어매트를 믿고 뛰어내렸다가 아쉽게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A씨는 불길이 덮치자마자 샤워기를 들고 머리를 대고 있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말합니다. 불이 났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긴박할 줄은 몰랐어요. 문을 열었더니 회색 연기와 함께 화장실에 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의 재빠른 판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807호의 투숙객들은 연기와 열기로 압도된 나머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기로 결정했지만 불운하게도 그들이 기대했던 안전한 착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먼저 뛰어내린 여성은 에어매트의 가장자리로 떨어지며 매트를 뒤집었고 뒤이어 뛰어내린 남성은 바닥에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A씨의 가족은 샤워기를 들고 적절히 대처한 덕에 딸이 살아남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에어매트를 선택한 이들에겐 그저 애도만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샤워기와의 동거가 때로는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에어매트도 과신하지 말라는 진리입니다.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한다면 A씨처럼 샤워기를 껴안고 버티기 신공을 펼쳐보는 것도 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생존 팁은 샤워기와 친해지기입니다. 화재에 대비해 샤워기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두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불이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